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권이죠. 1권, 챕터 2,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7페이지부터 같이 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은, 이제, 그, 페트니아, 그, 더즐리 부인이 이제 전화를 받고, 표정이 안 좋은 채로 이제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배드 뉴스, 변호. 나쁜 소식이에요. Mrs. Fix broken her legs. 이제 쓰는 이제 has의 줄임말이죠. 피그 씨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She can't take him. 그래서 그를 데려갈 수 없답니다. 여기서 이때 힘은 해리포터를 말하는 거고요. 해리포터를 이제 데려가기로 돼 있었는데 못 온다는 얘기죠. 다리가 부러져서. She jerked her head in Harry's direction. 해리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Dudley's mouth fell open in horror. In horror란 말은 이제 뭐 두려워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뚝 해서 입이 쫙 벌어졌다. 하지만 Harry's heart gave a leap. 근데 해리는 어떨까요? 굉장히 깊었나 봐요. 그냥 심장이 뛰다가 멈출 정도로 심장이 콩닥거렸다. 기뻐서. Every year on Dudley's birthday. 왜 이렇게 더들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해리는 이렇게 기뻤는지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죠. 더들리의 생일날 매년 더들리의 생일날이 되면 his parents took him a friend out for the day to adventure park, hamburger restaurant or the movies. 이제 이거는 이제 더들리겠죠. 더들리와 그 친구를 데리고 가요. 그날 어디로 데려가냐면 어드벤처 파크, 테마파크죠. 그러니까 놀이동산이나 또 햄버거 레스토랑 또는 영화관에 데리고 가요. Every year, 그리고 매년 해리는 was left behind with Mrs. Pig. 이 피그 씨와 함께 뒤에 남겨지게 되죠. 안 데려가는 거예요, 해리포터를. 근데 이 Mrs. Pig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a mad old lady, 좀 미친,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노인이에요. 할머니죠. Who lived two streets away. 자, 한, 뭐, 길로 따지면, 주소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두 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나이든 노인입니다. Harry hated it there. 해리는 이제 거기 가는 걸 싫어했어요. The whole house smelled of cabbage. 그 집 전체가, 캐비지 그러면 양배추잖아요. 양배추 냄새가 났고요. Mrs. Pig made him look at. 이제 여기서 make는 이제 사역동사 해가지고 시켰다라는 뜻이고요. 그가 이렇게 보도록 시켰다 이거죠. 강요를 한 거예요. 뭘 보도록 시켰냐면 photographs of all the cats she'd ever owned.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녀가 소유한 모든 고양이들의 사진을 보게끔 시킨 거죠. 여기 그림에 보면 막 고양이들 있죠. 여기 지금 해리는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제 할머니가 커피잔 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고양이 사진인 거죠. 이걸 막 보게끔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내려가 볼게요. 자, now what? Said Aunt Petunia. 이제 어떡하죠? 이 말이죠. Looking furiously at Harry, as though he'd planned this. Furiously란 말은 이제 화가 난 듯이 말이죠. 화가 난 듯이 해리를 보았어요. As though 그러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인데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법 시간에 이런 거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해서 여기가 head PP as though 가정법 과거 완료 해갖고 head PP 쓴 거.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법에서 중요해지는데, 지금 일단 해석 위주로 갈게요. 자, 이것을 해리가 다 계획했던 것처럼 아주 해리를 화가 난 듯이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 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그걸 해리가 계획했을 리가 없죠. 근데 마치 해리가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것처럼 화가 난 듯이 해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해리 knew, 해리는 알고 있었어요. He ought to feel sorry that. ought 그러면 이제 should와 같은 말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feel sorry that 참 미안하게 아니면 유감스럽게 느껴야 한다. 그죠? 누가 다리 부러졌다 그러는데 기뻐하면 안 되겠죠?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실을요? Mrs. Pig had broken her leg.
그죠? 다리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 하지만 it wasn't easy.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 가르치는 건 뭔가 이게 좀 미안해하고 좀 유감스럽게 느끼는 거. 그 유감스럽게 느끼는 일이 쉽지 않았다. When he reminded himself. Remind란 말은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하다. 그 자신에게 이런 사실을 상기시켰을 때, 이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그런 유감스럽게 느끼는 그런 일이 쉽지가 않았다 이거죠. 어떤 걸 떠올렸냐면 It would be a whole year before he had to look at Tibbles, Snowy, Mrs. Paws, and Tufty again. 이제 얘네들이 지금 이제 고양이들 이름이에요. 쭉 가서 얘네들을 다시 봐야 하기 전에 한 1년 정도가 걸릴 거라는 걸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었을 때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이러이러이러한 고양이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다리가 부러져서 해리가 여기를 안 가도 되죠. 1년 후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다시 보는데 1년이 걸릴 거라는 사실을 떠올리니까 기쁜 거죠. 유감스럽게 느끼기보다는 뭔가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는 안 봐도 싫어하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요. We could phone Marge. 그러면 좀 Marge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Don't be silly, Vernon. 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She hates the boy. 이 Marge라는 여자가 이제 그 해리포터죠. 해리포터를 싫어해요. The Dursleys often spoke about Harry like this. 이 Dursley 부부는 종종 이 해리에 대해서 이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As도 떠났네요. 마치 모인 것처럼 he wasn't there. 자기 이 해리포터가 여기 없는 것처럼 오히려 마치 he was something very nasty that couldn't understand them like a slug. 여기서 slug라고 하는 거는요. 민달팽이라고 해서 달팽이 중에서 이렇게 위에 집이 없는 이렇게 지렁이처럼 비슷하게 생긴 그런 그 민달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민달팽이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이 민달팽이처럼 뭔가 그가 뭔가 이렇게 매우 네스티한 이렇게 네스티하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좀 형편없거나 좀 위험하거나 뭐 징그럽거나 이런 걸 이제 네스티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해리포터가 뭔가 그런 징그러운 어떤 것인 것냐 해리포터가 앞에 있는데도 막 뭐 해리포터 다 싫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징그러운 어떤 것인 것냐 그렇죠? 민달팽이처럼 그런 거 있냐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What about her name? Your friend, Yvonne? 그 이름이 뭐더라? 당신 친구 있잖아요. 그런 거죠. 당신 친구 이본느는 어때요? 이렇게 이본느가 돌봐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n vacation in Majorca, Snap and Petunia. 마조르카로 휴가 갔어요. 지금 해리포터를 이제 돌봐주기 싫은 거죠. 이제 데리고 더들리와 그 더들리 친구랑 해가지고. 해리포터 따로 집에 두고 아니면 피그시 집에 맡기고 영화를 보러 가든 이렇게 놀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돌봐줄 수 없냐 저 친구가 돌봐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돌봐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Because Harry Potter가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이제 한마디 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could just leave me here. 저를 여기에다 두셔도 돼요. 저 여기 있을게요. 이 말이죠. 혼자 있을게요. Harry put in hopefully. 뭔가 이렇게 희망에 차서 얘기를 했다. 이거죠. 이제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냐면, He'd be able to watch what he wanted on television for a change and maybe even have to go on Dudley's computer. 그럼 이제 해리가 다 가고 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텔레비전에서 for a change란 말은 약간 이제 기분 전환으로 라는 뜻이에요. 기분 전환 겸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Maybe 아마도 even have to have a go on Dudley's computer. 더들리의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남겨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Aunt Petunia looked as though she'd just swallowed a lemon.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had swallowed 해가지고 삼키다라는 뜻이죠. 마치 레몬을 삼킨 것처럼 보였다. 우리 레몬 삼키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셔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막 찌뿌려지잖아요. 이제 해리포터의 얘기를 듣고 페투니아는 이제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얼굴을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쳐다본 거죠. And come back and find the house in ruins? She snarled. Snarled란 말은요, 뭐 좀 이렇게 사나운 짐승이 막 으르렁대고 막 이러는 걸 snarled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snarled 했다는 얘기는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집이 in ruins, 막 엉망진창이 된 걸 발견하게? 그러니까 혼자 해리포터가 집에 있으면 집안을 다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I won't blow up the house. 저는 집을 blow up, 뭐 망가뜨리지 않을 거예요. 집안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하고 해리가 말을 했지만 they weren't listening.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I suppose we could take him to the zoo. Said Aunt Petunia slowly and leave him in the car. 더 안 좋죠. 내 생각에는 우리가 take A to B 그러면 A를 B로 데려가야 되니까 그를 동물원에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를 차에다가 두면 되죠. 데려가서 같이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데려가서 해리포터는 차에다가 두고 다들 동물원 구경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이거에 대해서 더즐리 씨가 버논 씨가 이제 하는 얘기가 더 웃겨요. That car's new. 그 차는 새 차요. He's not sitting in it alone. 이제 뭐 혼자 앉아 있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혼자 이렇게 거기 왜냐면 차도 망가뜨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더들리가 began to cry loudly. 더들리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해요. 사실 he wasn't really crying. 진짜 우는 건 아니고요. It had been years since he'd really cried. 좀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운지 몇 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 더들리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식적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he knew that. 그건 알고 있었어요. If he screwed up his face and wailed, screw up이란 말은 이제 막 이렇게 찡그리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고 wail이 울다거든요. 막 울면 his mother would give him anything he wanted. 엄마가 그가 원하는 건 어떤 것이든 그에게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걸 뭐 땡깡 부린다 이런 얘기 하죠. 뭐 얼굴 찡그리고 일부러 가식적으로 울고 있습니다. 자, 또 내려가 보죠. Dinky the Dirty Dumb. 그죠? Dinky the Dirty Dumb은 이제 그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더들리를 좀 귀엽게 부르는 거죠. 아유, 귀여운 녀석. Don't cry. 울지 마라. 어? Mommy won't let him spoil your special day. 엄마가 여기 때 힘은 이제 해리포터죠. 해리가 너의 특별한 날 생일을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녀가 소리를 들었어. Fling her arm around him. 분사구문으로 쓰여서 fling 이제 뭐 던지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팔을 이렇게 안아준 거죠. 이제 팔을 그의 주변 뭐 어깨로 둘러서 소리를 질렀어요. I don't want him to come. 그래서 막 울면서 가짜로 우는 거죠. 나는 해리가 가는 거 싫어 이렇게 한 거죠. Dudley yelled. 더들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Between huge pretend soap. 이제 뭐 이렇게 점점점 있는데 이게 훌쩍훌쩍 되는 거예요. 근데 pretend soap이니까 가짜로 하는 거죠. 우는 척하는 그 울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울면서 I don't want him
뚝뚝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he always spoils everything. 해리가 모든 걸 다 망쳐버려요, 항상. He shot Harry a nasty grin through the gap in his mother's arm. 자, 엄마의 팔에 안겨가지고, 팔에 안겨있으면 이렇게 살짝 이게 틈이 있죠. 그 틈을 통해서 아주 비열한 심술궂은 그런 미소를 해리에게 쏘았다. 해리를 씩 웃으면서 메롱 그렇게 한 거죠. 메롱. Just then, 그때 the doorbell rang. 이제 친구가 이제 온 거죠. 이제 그 현관문이 울렸습니다. 이제 띵동 한 거예요. Oh, good Lord, they are here, said Aunt Petunia frantically. 이제 왔구나 이 말이죠. Aunt Petunia가 아주 열렬히 이제 얘기를 해요. A moment later, 잠시 후에 Dudley's best friend, 더들리의 절친인 피어스 폴키스, 이름도 재밌네요. 피어스 폴키스가 walked in with his mother, 엄마와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피어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어스 was a scony boy. 얘는 굉장히 좀 scony란 말은 이제 scrawny, scrawny는 이제 굉장히 마른 걸 얘기해요. 아주 아주 깡마른 걸 이제 scrawny라고 하는데, 피어스는 굉장히 깡마른 소년이었어요. With a face like a rat. 쥐처럼 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쥐처럼 생겼고요. 말랐어요. 좀 머릿속에 상상이 되나요? He was usually the one who held people's arm behind their backs while Dudley hit them. 더들리가 이제 애들을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을 막 때리면 때리는 그 동안 이제 사람들의 팔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어디서요? 그 등 뒤에서. 등 뒤에서 팔 잡고 뒤에 서 있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 보통 그렇게 했다. 조금 이제 겁쟁이거나 조금 비열하거나 그러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막 더들리가 막 때리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등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팔 잡고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Dudley stopped pretending to cry at once. 그러니까 얘가 오니까, 피어스가 오니까 즉시 우는 척 하는 것을 멈췄다. Pretend to 그러면 뭐뭐 하는 척 하다 했거든요. 뭐뭐 하는 척 하다. 근데 stop 다음에 동명사를 써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하니까 우는 척 하는 것을 멈췄다. 이제 더 이상 우는 척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제가 스크로니라는 단어 얘기했었죠. 요 정도 마르면 우리가 스크로니라고 해요. 자, 계속 가보죠. Half an hour later, 한 30분이 지난 후에 해리, who couldn't believe his luck, 자기의 그 어떤 운을 믿지 못했던 해리가, 자기가 이제 집에 혼자 남아서 TV를 본다든지 뭐 더들리에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뭐 이런 행운이 올 거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해리는. 그래서 해리는 was sitting in the back of the Dudley's car with Pierce and Dudley.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죠. 이제 피어스와 더들리와 함께 더들리 씨 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On the way to the zoo. On the way to 그러면 뭐뭐 하는 도중에, 어디로 가는 도중에란 뜻이죠. 그래서 동물원으로 가는 도중에 차에 앉아서 가고 있었어요.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근데 그게 평생 처음으로 가는 거래요. His aunt and uncle, 그의 이모와 uncle이 hadn't been able to think of anything else to do with him. 이제 뭐 그와 함께, 그러니까 해리와 함께 뭔가 할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해리가 같이 가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리를 데리고 가고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before they left, 그들이 떠나기 전에 Uncle Vernon had taken Harry aside. 해리를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taken aside라는 걸 따로 떼어서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따로 이렇게 외진 대로 가서 얘기를 한 거죠. I'm warning you, 나 너에게 경고한다 하고 말을 한 거죠. Putting his large purple face right up close to Harry's. 해리의 얼굴에다가 그의 아주 크고 자주색 얼굴, 얼굴이 불프락된 그 얼굴로 해리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서
말을 한 거예요. 나 너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I'm warning you now, boy. Any funny business, anything at all, and you will be in that cupboard from now until Christmas. 내가 너한테 경고하는데 어떤 이상한 일을 하거나 뭐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하면 you will be in that cupboard. 너 그 벽장 속에 from now, 지금부터 until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까지 있게 될 거야.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해리가 그래요. I'm not going to do anything, honestly. 뭐 솔직히 제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but Uncle Vernon didn't believe him. 하지만 버논은 해리를 믿지 않았어요. No one ever did. 아무도 믿지 않았죠. The problem was, 문제는 뭐였냐면은 strange things often happen around Harry. 해리 주변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it was no good. 자, it is no good. ing 하면 뭐뭐 하는 게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었다 이거죠. 더즐리에게, 더즐시 부부에게 he didn't make them happen. 그 이상한 일들을 일어나도록 해리가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한 게 아니다, 일어나도록 시킨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읽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영화 클립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